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미를 잃어버려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하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신앙생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또 때로는 희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 없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은혜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1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의미 없음이 찾아오는 이유, 의미 없음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좌절시키는 것은 힘든 고난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나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미 없음입니다. 의미 없음은 가난에서도 의미 없음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도 의미 없음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의미 없음, 허무주의라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에 특히 이 젊은 세대 안에서 이 허무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음이 오늘 본문인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의미 없음이 그럼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고통 때문에 고통이 커서 고통에 지쳐서 의미 없음이 찾아온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혜와 물질의 풍요로운 삶, 향락까지도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런데 결론은 의미 없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즉 의미 없음은 어떤 고통에 지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즐거움에 지쳐서 생겨나는, 즐거움에 지친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자들 보세요. 그것을 할 당시에는 뭐 즐거운 것 같고, 그걸 할 당시에는 막 모든 어려운 생각도 잊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중독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결국에는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려요. 즐거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쾌락주의나 이러한 것이 되면 그 끝은 분명히 허무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정말 다 헛되다라는 고백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자, 3절, 4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이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또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 가서도 동일한 패턴의 결말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헛된 것과 사람의 본분은요, 정확히 대치를 이뤄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니라. 세상과 인생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자기 생각은 의미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무의미해서 결국 무의미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어떤 의미라는 것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느냐? 아니 히틀러와 같이 끔찍한 악행을 한 사람의 행동도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거기 메시지가 없나요?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아, 그 무의미한 일이야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든지 의미가 있고 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도 있습니다. 인생에 뭐 다양하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또 다양한 인생 속에 있지만 사람의 본분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녀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특별하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베이직한 겁니다. 왜? 본분을 찾아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스페셜한 일이면서도 굉장히 본분, 베이직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정말 의미 없는 일들을 찾아서 쫓다가 의미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과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무의미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를 휩쓸고 있는 이런 허무주의들, 아, 나 무의미해, 아무것도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누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영생인지 영벌인지.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의미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겐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의미를 발견해도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은혜 속에 또 이것이 사람의 본분,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하루, 이 시간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보여지는 화려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고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